회화 작품의 배경과 사물을 구분하는 경계가 없는 흐릿한 명암과 채색의 미묘한 변화로 표현한 기법이 눈길을 끕니다. 희미한 형상이 제공하는 모호한 영역에서 관람객은 기억 속에 실존했던 사람이나 순간을 떠올립니다. 쿠사마 야요이 이후 일본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견 작가 마루야마 나오후미의 작품들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그룹전은 열었지만 개인전은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日本韓日本とかアメリカとかドイツとかで個展は何回かし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韓国でやるのは初めてで、日本以外のアジアで個展をするのは初めてなんで、その反応がまあ楽しみだということと、 이번 개인전에는 작가의 90년대 드로잉 작품을 비롯해 최근에 제작한 천의 아크릴 작품 등 4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지역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양화와 한국화 등 젊은 작가들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이 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봉산문화거리 12개 화랑이 지역의 신진 작가 16명을 선정해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름 기획전으로 청년 작가들에는 전시장을 만들어주고 또 미술 컬렉터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각 화랑에서 작가를 선별을 해서 이번 봉산문화협회는 작품 판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기부할 예정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